아니, 여기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황실 개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종 광무 태양대, 그래서 고종 광무 태양대 이거는 이제 그 유키백과에 있던 사진이고, 내가 그거를 왜 찾았냐면, 그러면 혹시 왕실 가족들이 찍은 사진은 없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고종이래요. 이 모자 뭐야? 이거 패랭이 모자인데? 이거 중인들이 쓰는 모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상복이래요. 이게 1897년 명성태황후 장례식 후 조선개국 505년에 촬영된 상복 차림의 고종 황제 어진이래. 그러면 부인이 죽었다고 남편이 상복을 입나요? 왕은 어머니가 죽어도 상복은 안 입잖아요. 입어요? 내가 무슨 상복 아는 건데? 근데 이게 2018년 황태자 이원 전하께서 알렌 박사 후손 루스 진모맨 여사로부터 환수받은 유물로, 비장한 모습의 고종 황제의 상복 차림 어지는 국내외에서 유일한 사진 유물입니다. 이렇게 해놨어. 아니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리고 비장해요 이게? 비장하진 않은 것 같은데, 웃진 않았지만, 이게 상복인가? 일단 이건 패랭이 모자인데, 상복 모자인가요? 가만히 있어, 상복 모자. 상복 모자는 요건데. 우리 일본국 왕은 패랭이를 썼나 보네. 이건 우리가 늘상 보던 거. 왕 상복 모자 한번 써볼까, 그러면? 야, 움직여라. 안 움직이니? 안 움직이네. 왕, 상, 복. 한번. 왕상복은 막 희양찬란한데. 이건데? 이거 상복인데? 상복이. 착장 과정이래요. 이걸 입고 요걸 입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어마어마하네. 이게 지금 왕의 상복을 착용하는, 상복은 이거는 그 상복이 아닌가 본데. 왕의 상복은 이거야. 지금 막 과정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엔터를 해야지, 엔터. 왕 상복 모자인데, 이 모자인가? 가시인데, 이거는? 이거 왕이 쓸까요? 이 모자를? 가만 있어, 들어가 보자.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는 관모라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그 사람이 쓰고 있는 사람이 이 모자 같아. 근데 어디서는 돌모자를 썼다고 누가 그랬어. 돌모자. 무거운 돌모자를. 돌모자를 어떻게 쓰냐고. 아니, 아까 그 버튼 옴주가 그랬나? 어쨌든 그러면
조선은 모자의 나라 해가지고 한번. 샤를르 비리, 뚜르드, 뭐 어쩌고. 이모냐고 비슷하잖아. 제 하급이야. 이모자하고 비슷하잖아. 광화문 앞에 모인 군중 모자. 요모자하고 같잖아요. 아까 지금 이 사람 모자. 응? 왕이 이렇게 돼. 이거 완전히 중인인데. 그냥 우리가 알기로. 이건 왕이 아니야. 근데 출처, 대원항실문화원 알랭 컬렉션이 있다네. 그러니까 나는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진이 있나 보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저기 계속 보던 사진이고, 이것도 보던 사진이고, 지금 그 이것만 저기예요. 이것만 다른 사진인데 복장이 지금 뜨악했어. 왕이 상복을 입는다고 그래. 내가 참 그러네. 왕이 상복, 이제 고종 상복이래요. 고종이 상복을 입었대. 부인이 죽어서 장례 후에 상복을 입었대. 부인이 죽어서 상복을 입었대.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 우리 엄마는 상복 안 입었는데? 자식들은 상복 입고. 명성 태양호 장례식 후. 어쨌든 이건 패랭이 모자야, 패랭이 모자. 내가 볼땐 패랭이 모자야. 참나, 아유, 못 살겠다, 진짜. 내 끝.